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 이미지가 사진이 아니라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벌레죠, 벌레. Maggots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Will the sanitation revolution start maggots? 이런 maggots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더기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위생이죠, sanitation은. 얘랑 얘는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위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어떤 해결책이 구더기를 고용해서 구더기를 이용하게 되는 세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 구더기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까라는 거죠. 얘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What does that mean? Sanitation is a huge problem, especially in the rapidly growing developing world. 자, 위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맨날 손을 깨끗이 씻고 병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이제 개발도상, 개발국가, 저개발국가 이런 곳에서는 큰 문제인데요. In poor countries in Africa and South Asia, millions are exposed to deadly diseases due to poor sanitation, particularly due to a lack of toilet facilities. 자,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 2 이하에 노출되어 있어요. 치명적인 질병들이라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요? 뭐에 노출이 되는,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는 게 뭐 무서운 질병과 맨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위생의 문제 때문에 쉽게 안 걸려도 되는 거를 걸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나 자,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거가 이유라고 합니다. Coupled with this is the ongoing issue of starvation, with approximately 12% of the world's population suffering from malnutrition. 자, 이것과 함께 묶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생의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다가 이제 기아의 문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기아의 문제가 이 위생의 문제와 이렇게 함께 뭐 협력해서 어떻게 덧붙여져서 적어도 대략 12%니까 전 세계 인구의 12%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때요? malnutrition. 자, 영양 결핍, 영양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Several companies are now looking for both efficient and cost-effective ways to source sanitation services. 자, 그런데 이제 몇몇 회사에서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화장실을 만들고 세우고 이 변기, 토일렛 플러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효과적이면서 비용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이 위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갖다 찾고 있는데요. One South Africa based company, The BioCycle, a subdivision of AgriProtein, is looking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자, 한 아프리카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 BioCycle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남아프리카네요. 자, 이 BioCycle이라는 회사는 또 AgriProtein이라는 한 어떤 회사의 그 밑에 분과 이렇게 말하자면 계열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가 one stone으로 two killing two birds.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일석이조의 그런 방법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일석이조의 방법에 아까 우리가 나왔던 maggots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By providing a natural solution, the company's method involves using black soldier fly larvae to feed on human waste deposited in latrines.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천연의 어떤 해결책. 요즘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막 뭐 살충제 달게 하리니 무슨 뭐 그 sanitary napkin의 생리 위생 패드의 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추럴한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 회사에서의 방법은 뭐냐면 black soldier fly larva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러한 종류의 그 파리의 유충이 되겠습니다. 벌레. 벌레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벌레들로 하여금 인간이 배출한 분비물들, 자, 이거를 갖다가 먹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latrine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간이 변소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야외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소 있죠. 우리 정식으로 된 하나의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이런 간이 변소나 이동식 변소에서의 그 있는 인간의 몸에서 나온 네, 더러운 그런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feed하는 유충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를 없애게 하는 거죠. The insect larva can then be used as a protein-rich source of food for livestock, as well as a source of fertilizers and biofuels. 자, 그래서 이 벌레 유충은요, 이제 얘네가 이제 human waste를 이렇게 먹어서 이제 분해를 하고, 그럼 얘네는 또 뭐냐면 그 프로틴이 아주 풍부해요. 이 벌레에는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곤충을 먹는 게 또 하나의 그 미래 future food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스토어인가 가축들에게 줄 먹이로 아주 건강에 좋은 걔네들을 살찌우고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이 풍부한 어떤 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비료가 되기도 하고 또 생화학연료가 되는 그러한 자원으로 사용,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버릴 게 없는 그러한 그 키가 larva라는 거죠. 유충, 벌레가 되겠습니다. The company previously received grants from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for their development efforts. 자, 우리 미국의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재벌이 되겠습니다. 네. 이 굉장히 자선 사업에도 관심 많으셔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들로부터 이 발전한 이들의 노력을 이제 평가를 받아서 그랜트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오, 이 재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학금처럼 돈을 받은 것이죠. It's 승인을 받은 것이죠. It's hoped that through sustainable methods such as these that disease and hunger will soon be a thing of the past. 자, 바라건대 이 지속 가능한 방법, 그죠?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해서 쓸 수 있고 벌레는 계속 나올 수 테니까 이와 같은 이런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배고픔과 또 질병이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하나의 문제, 이젠 더 이상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미 굉장히 인정받은 하나의 공식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writing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에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에서 수백만 명들은 열악한 위생시설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라는 구조에서 확장해 갈 건데요. 그래서 millions are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millions are인데 millions are exposed to로 아마 가겠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요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에서, 자, Africa and South Asia라고 했고요. 가난한 국가들에서, 자, 나라 앞에는 in 쓰게 되겠죠. poor, 한 나라가 아니니까 countries가 되겠죠. in poor countries, 어디에 있는, 특히 아프리카와 South Asia에 있는 나라들에서, 가마, 그리고 진짜 주어는 millions of people living in that area가 되겠죠. are, 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는 했고요. In poor countries in Africa and South Asia, millions are, 자, 어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표현 아시죠? exposed to가 되겠습니다. exposed to. 그러면은 exposed to 한 다음에 뒤에 뭐에 노출되는지 써줘야 되겠죠?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들, 한두 가지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 때문인지가 또 뒤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무엇 때문에 라는 영어 표현에 because of도 있지만 due to도 굉장히 많이 쓰죠. due to what? poor sanitation입니다. 자, poor라는 말은 여기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이렇게 두 번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뭐 열악한이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네, 여기서 poor라는 거는 수준 같은 게 굉장히 낮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가난한이라고 해석했다면 여기는 열악한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sanitation,
우리가 방금 했던 오늘의 주제죠. The topic of today's article is sanitation, right? 그래서 열악한 위생시설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구조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말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그죠? word by word, phrase by phrase 이렇게 붙여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쉽게 영작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